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위기를 만나보셨습니까? 위기가 무엇입니까? 위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옛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해석한 것이 제일 마음에 남는데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평탄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위기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위기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위험한 기회를 붙잡아서 그 위기 때문에 더 비상하고 비약하느냐, 아니면 그 위기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좌절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로 떨어지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위기입니까? 아니면 평화의 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기 초라서 이번 학기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 가운데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보다는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또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그런 많은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은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숙하고 또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울을 비롯한 그 핍박자들 때문에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당하고 체포당하고 또 감옥에 투옥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예수냐 자유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으면서 배교의 그 순간을 어떻게 넘겨야 하는가, 그런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교회 식구들이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민들레 홀씨가 바람 불면 그 가냘프고 연약한 그 민들레 홀씨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이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그 물결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치게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36장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자나 도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송처럼 어느 곳이든 주님이 발길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힘써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가서 야, 우리가 예수 잘 믿었는데 갑자기 박해가 다가오고 위기 때문에 우리가 정처 없이 지금 떠돌아 다니고 있어. 우리는 정든 고향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친척들도 관두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요. 그렇게 신세 타령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이 복음 전파의 맨 앞장을 선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빌립 집사입니다.
원래 집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과부들을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사도들이 너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니까 오직 그들은 말씀 전파와 기도에 전무하고 이 사회 봉사활동, 복지,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그들이 평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자기 직분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집사요. 나는 뭐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뭐 교회에서 당신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파송받은 적 없으니까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빌립은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그 성경 구절 좀 그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사마리아가 북쪽이지만 예루살렘이 수도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내려갔다 그러고 다른 데서 서울을 갈 때는 올라갔다 하는 것과 똑같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빌립이 하고 많은 데 다 놔두고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사마리아가 뭐 자기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시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거기에 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먼 나라로 끌고 가고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쪽으로 보내서 그 인구 혼합 정책 그래가지고 서로 결혼을 시켜서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정통과 또 혈통의 순결성을 누구보다도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환향년 그러면 환향녀 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정조를 더럽힌 더러운 여인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자기들도 아무것도 나은 것 없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마리아 성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조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순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했기 때문에 아예 사마리아 저 북쪽으로 가려면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멀리 빙 둘러서 여행을 할 정도로 아예 사마리아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죽은 사마리아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가서 도망자요 도피자로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가 언제 체포당할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덜덜 떤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구걸하듯이 예수 좀 믿어보실래요? 예수 한번 좀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좀 잠깐이라도 나와보세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구걸과 동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자기들도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패배자요, 실패자요. 이 줄을 잘못 잡아가지고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 지금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이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쾌락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비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사형수로 죽으신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뭐 내가 뭐 교회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평신도 선교사로 세움을 입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냐. 미국에서는 말 잘못했다가는 법 위반으로 체포당하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아는 친구들한테나 그냥 슬그머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이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든 누가 나에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엄마 배속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가고 내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목사 아들이 아니라 뭐라도 저절로 크리스찬 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몇 번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복음을 선포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복음을 나는 자랑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남이 나를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기를 원합니까? 그냥 내 신분을 감추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크리스찬이고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 가운데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를 감추며 살아갑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내 속에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얼마나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예수님을 자랑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살면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 너 몰라. 너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 장로, 집사 뭐 많이 했는지 몰라도 난 널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내 생명의 은인 그분이 마지막 때에 나를 모른다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씨를 말리려고 하던 자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나 깨나 이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도 예수님의 열두 사도와 달리 언제 제대로 이 전도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 낯선 그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성에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쫓겨나가고 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나 간에 복음 전파자가 있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영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해방되어서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구원을 얻는 전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지역사회에 하늘의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빌립 집사 혼자가 능력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직 죄악 가운데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떵떵거리면서 영적인 그 권력을 휘두르던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마술사는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이죠. 뭐 데이비드 커퍼필드 같은 사람은 관두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마술사 누구 있습니까? 모르세요? 이은결 아세요? 지금 벌써 보니까 나이가 35살이나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세계 마술 대회에서 뭐 1등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돈도 잘 벌고 또 뭐 12년 결혼 그 사귄 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사는 모양인데 그래서 많은 팬도 있고 어디를 가나 아주 유명 인사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마술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독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 이은결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술사 시몬 그런 것하고 동급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눈속임하는 그런 손재주 가지고 하는 마술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성경에 이렇게 잠깐 등장하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마술에는 white magic, black magic 그래가지고 백마술, 흑마술 이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이 마술사는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이 펼치는 마술에 전부 다 껍벅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이거는 보통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사 시몬을 우러러보면서 떠받들고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성의 제일 높은 사람도 있고 뭐 관리들도 있고 또 로마의 그 식민지 통치자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사마리아 성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 마술사 시몬이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사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힘도 능력도 아니고 그 마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얽매인 것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그렇게 붙들어매어 놓는 그런 가운데 이 빌립 집사가 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을 때 그 마술사 시몬의 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 없고 태양 앞에 반딧불도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모든 성 사람들이 알고 늘 그 마술사 시몬만 쳐다보며 그 사람의 말만 쫓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오직 빌립 집사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천국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판 마술사 시몬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사탄교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만 해도 온갖 종류의 이 마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그 하수인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하고 그 사탄의 노예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얼마 전에 38 사기동대 그 드라마도 있었지만 사기꾼한테 낚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 보이스피싱이든 뭐든 간에 돈을 털립니다. 영적인 사기꾼들 낚시꾼에게 낚이면 어떻게 됩니까? 돈 털리는 건 물론이요. 내 영혼마저 다 낚여가지고 영혼도 그 사탄에게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기꾼한테 사기도 안 당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사기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경계하고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귀신 쫓아내는 축사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 또 사이비 은사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꼭 그 뭐 신천지 그런 것만 아니라 큰 믿음 교회를 비롯해서 뭐 한국에 있는 이단들 전 세계에 안 퍼진 데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사는 곳에도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몬의 그때까지 강고한 그 진이 삽시간에 눈 녹듯이 녹아내려서 그가 감히 빌립이 전하는 천국 복음과 그 성령의 능력을 대항할 꿈도 못 꾸고 꼬리를 내리고 굴복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로 칭송받고 군림하던 마술사 시몬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회개와 또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 대열에 섰다는 것. 이게 요즘 같으면 얼마나 빅 뉴스겠습니까? 얼마나 큰 특종감이겠습니까? 신문, 방송 모든 것에 마술사 시몬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마술사 여태까지 그렇게 최고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던 그 사람도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례받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떤 그 사탄의 능력을 받은 힘 있는 자들도 꼼짝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님의 능력에 놀란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애지중지하면서 보물단지처럼 귀히 여기던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그 광장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는데 그 마술책값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137년 동안 매일같이 일해서 벌어야 될 그렇게 엄청난 돈어치 그렇게 그 마술책을 다 불태우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술을 향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겠다고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은 자기가 평생을 마술사로 살아놓으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도 오늘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몬은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관심을 가졌다고요? 그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나는 왜 지금까지 그걸 못했지? 와, 이 마술하는 거하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하고는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것을 보면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임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병원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도 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 환자나 에이즈 환자가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빌립 집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나의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언제든지 가서 대우받을 수 있고 서로 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니고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안전지대 안에서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 집사처럼 남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 힘들어하는 곳, 외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사마리아가 아니고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꼭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어딜까? 저 북한인가?
아니면 저 조선족이 많이 사는 그 중국의 길림성 같은 그런 곳인가? 아니면 우리 한민족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중앙아시아, 뭐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무슨 탄 붙은 그런 데인지, 아니면 러시아 그 시베리아 연해주 그런 곳인지,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것이 나의 사마리아인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권윤경 선교사님은 탄자니아로 가고 또 일본으로 가는 분도 있고 연변으로 가신 분들 또 물안그릇 선교회 다 다양하게 하지만 저는 그 멀리 못 가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바인 이 일리노이 주립대학도 나는 대학생도 아니고 나는 거기 가면 친구도 없고 나는 거기 가면 완전히 구닥다리인데 내가 그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런 곳이 나의 사마리아이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포기하는 그런 빈민가 또 유색인종들 또 이 사회에서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영적인 사마리아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는 내가 이 빌립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내 사마리아가 어딘지를 생각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사마리아를 찾아서 빌립과 같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셔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서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고 나 스스로 누에 고치처럼 나 혼자만 이 복음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면 내 믿음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단 한치도 자라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사마리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체험을 할 때에 그 감격이라는 것, 그 기쁨이라는 것은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자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2절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잠깐만 해주세요. 511장 2절 찬송만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고 아는 노래고 그래서 왠가처럼 흥얼흥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찬송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
나타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헌질 죄인 많도다.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에 빌립 집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 믿었지만은 이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며 살아왔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는 받았으면서 남에게는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한심한 죄인을 주님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사마리아를 찾아서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 천국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전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충만한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